예, 저도 이제 당대표 된 지 한 11개월 넘어서 1년 다 돼갑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정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우리 정은천 장관님 살살 꼬셔가지고 새만금 일정 잡자, 전주 일정 잡자, 그리고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일정을 잡자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이 전주 그리고 완주에 있는 우리 현대차 전주 공장 해가지고 이 수소 경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비전을 또 이야기했고 일진 머티리얼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수소 경제에 필요한 수소 탱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 다 봤고 우리가 새만금 사실 수십 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지만은 이 새만금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가가지고 결국 이 새만금을 어떻게 우리 구상으로 채울 것인가를 확인했었고 그리고 또 군산에서 또 우리가 군산에 그럼 GM대구와 조선소가 떨어지고 난 자리에는 어떤 대안을 세울 건가를 놓고 저희가 고민했던 게 바로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 시작했던 지역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가 공부한 대로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거의 15%에 가까운 득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호남에 지지 없고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난 1년간 했던 고민, 호남 주민들께서 특히 전북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지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여당이 되어서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에서 시의회든 도의회든 대표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은 참 적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은천 장관님 계시고 대선 과정 중에 우리 이용호 의원님 함께 하셔가지고 이 전북 지역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동행 의원단 열심히 전북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1년 사이에 있었던 큰 변화이고 이제는 오늘도 대통령께서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에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것처럼 아마 대통령께서 이 전북에 대한 약속도 그리고 전북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당입니다.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은천 장관님 항상 호남 예산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정은천 장관님이 예산국회에서 호남을 위한 전북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전북의 여러 가지 일들 꼭 여기 계신 우리 조배숙 지사하고부터 그리고 시장 군수 후보들까지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 후보들까지 최대한 많이 당선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당으로서 전북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사실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정말 여러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은 전북에서도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선거 때 부산이 지금까지는 선거의 중심지였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에 대해서 계속 동진정책이라고 도전하면서 선거 때마다 전국단위 선거가 되면은 부산시민의 표심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그 외에도 엑스포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의 현안들을 항상 정치의 중심에 놓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뤄냅니다. 예산도 따내고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좀 달랐던 것이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인 여론전을 해가지고 광주에
복합 쇼핑몰 이슈가 선거의 중심에 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새만금의 정은천 장관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새만금 공항 그리고 농공산업단지 에마로산업 이런 것들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고 수소산업 이런 것들이 다 중심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산은 과거 선거들만큼 쟁점 사안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호남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경쟁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호남의 문제가 전국적인 과제로 진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가덕도에 공항을 짓느냐 마느냐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슈가 되기보다는 이제 전라북도의 수소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군산에서 지금 2차 산업이 사라지는 공간에 어떤 산업이 새롭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새만금에 과연 어떤 비전을 그리냐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으뜸가는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라북도를 위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당협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핵심 당원 여러분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하는 노력은 절대 로또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이 적금을 부어서 어느 순간 자본금이 얼마 이상 되게 되면은 우리의 노력이 큰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 적금 붓던 것도 중간에 미납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달이 부어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오늘 이정현 대표가 전남 선대위 발대식하니까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부터 저 대표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단선대위까지 했던 노력은 이제서야 우리가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몇십 년짜리 적금을 들어놓고는 중간에 몇 년 동안 납입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안 된 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우리가 몰아가지고 미납금 다 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적금 들겠다 해놓고 미납금 있었던 거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힘의 잘못입니다. 지금 와서 하지만 그걸 반성하고 우리가 못 냈던 거 다 내고 이제는 우리 할 도리 다 하고 전북에서 당당한 경쟁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성적표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노력을 모아서 우리는 로또가 아니라 우리 당당히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모아둔 자본금으로 앞으로의 선거들 내후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의 선거들까지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들어낼 거고 우리가 소위 서진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역적인 우리의 도전이고 불가역적인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호남에 20번 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00번 못 알아도 더 오겠다. 왜냐?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적금 부는 거 미납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 미납금 다 채울 때까지 당대표로서 전북에 투자하고 새만금에 투자하고 수소산업에 투자하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